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마인드맵을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안, DB 보안,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작은 양이 아니죠, 사실 양 자체가. 자, 전자상거래, 뭐죠?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상거래를 하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를 하는 거를 우리는 뭐 다른 말로 하면 e-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상거래들을 e-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자화폐 이제 사이버머니다 이런 거죠. 사이버머니 하면 실제로는 보이진 않지만 인터넷상에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전자화폐가 가져야 될 특징 뭐였어요? 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분할도 돼야 되고, 그죠? 누구한테 양도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추적도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현금이 추적되나요? 근데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는 추적이 좀 돼야죠. 그래야지 불법 자금 거래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재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돈을 줬는데 또 재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화폐는 당연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화폐는, 일반 화폐도 있는데, 우리가 화폐라는 건 전자상거래에서 금액이 큰 게 결제가 일어나면 사고가 날 여지가 있으니까 소액 단위 결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표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런 특징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몬덱스, 비자캐시, 뭐 피시페이, 이캐시, 그 다음에 넷캐시, 은닉 서명은 뭐예요? 안에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한다 이거죠. 블라인드 시그네이처, 그죠? 은닉 서명, 안에 내용을 식별하지 않고 서명하는 걸 우리는 은닉 서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화폐에다가는 이걸 하나 써두세요. 랜섬웨어,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랜섬웨어, 그죠? 인질인 영문자 책에 이렇게 돼 있지. 인질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그죠? 암호화를 시켜서 뭐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뭐냐, 랜섬웨어. 근데 금품을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은행 이체로 받으면 경찰이 다 추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죠. 비트코인. 이때. 그래서 랜섬웨어, 비트코인. 여러분들 랜섬웨어 하면 이 말이 꼭 나와요. 랜섬웨어, 비트코인, 랜섬웨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접속했더니 다운로드 됐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를 실제로 만드는 거, HTML의 아이프레임. 아이프레임은 뭐예요? 새로운 웹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기능인 거죠. 거기에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신뢰 사이트,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있고 플래시. 플래시라는 건 안에 프로그램 로직이 있는데 그 로직을 우리는 액션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그러면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비트코인, 뭐 사이버 아니 블랙머니, 그죠? 이런 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SET, SET, 그 다음에 SSL, 그죠? SSL, IPsec, SHTTP, 이메일 보안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SET, SET. SET은 마스터 비자가 만든 신용카드 지불 프로토콜, 전자상거래 프로토콜 중에서 유일하게 지불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은 SET밖에 없습니다. SET밖에. 지불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 지불을 하면 이 지불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카드사에 직접 연결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지불합니다. 그걸 Payment Gateway, PG사라고 하죠. LG U+, KCP 이런 회사들입니다. LG U+나 KCP에서 우리는 그쪽의 ActiveX 프로그램에다가 메시지를 넘기고 그럼 걔가 카드사와 연결돼서 승인 처리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G사, 그죠? 7회 때 PG사 나왔습니다. 7회 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죠?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SET, SET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핀테크, 인터넷은행 다 뭐겠어요? 카드 결제인 거죠. 카드 결제. 어떻게 안정적으로 카드 결제를 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또 편리하게. 편리하게 카드 결제를 해야 돼? 우리가 인터넷에서 카드 결제한다고 생각해. 카드 번호 다 입력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카드를 앱으로 만들어서 앱 프로그램 안에서 읽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결제할 때 승인하려면 뭐를 좀 입력해 줘야 되잖아. 패스워드라도. 그죠? 그래서 손가락만 이렇게 갖다 대면 지문 인식해서 사용자 인증하는 건 뭐죠? FIDO. 편리하게.
identify, 이제 식별한다 이거죠. 빠르고 편리하게, fast입니다. F는. 그래서 FIDO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고. 자, 카드 결제는 카드 소유자, 나, 그 다음에 7-11, 가맹점, 이렇게 등장이 돼요. 그래서 카드 소유자와 가맹점 정보를 분류해서 시그네이처, 서명화하는 게 있죠. 그게 듀얼 시그네이처, 이중 서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가맹점은요, 가맹점은 카드 소유자의 카드 번호를 식별할 수 있다? 없다.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죠. 피지사는 가능할 거예요, 피지사는. 네, 가맹점은 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네, 카드. 제가 알아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SSL. SSL. 전송구간 암호화기법.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다 아시죠? SSL의 구성요소. 뭐죠? 첫 번째.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서버는 한 대고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야. 브라우저도 크롬일 수도 있고 익스플로어일 수도 있고 뭐 사파리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C의 운영체제도 다 틀려. 맞죠? 서버는 하나야. 1대 N의 통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서버는요. 자 클라이언트 물어봐요. 야, 너 혹시 AES로 암호화할 수 있어? 물어봐. 아니요. 우린 못해. 우리는 AES는 지원 안 하고 트리플 데스 해줘. 해시 함수는 MD5만 돼. 이게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 서버랑 이게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SL은 협상이 있습니다. 협상이. 야, 너 MD5 쓸 수 있어? 너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협상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내가 클라이언트입니다. 웹브라우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헬로우, 클라이언트 헬로우. 그죠? 안녕하세요. 아, 저는요. SSL 버전 몇이고요. 저는 유저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의 브라우저는 익스플로어 1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암호화는 이런 거. 뭐 AES 가능합니다. 해시 함수는 SHA2 가능합니다. 서버가 받았어. 그거를. 그래? 오케이. SHA2 알았어. SHA2 이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AES 아마 오케이. 됐어. 그럼 서버가 응답을 해줍니다. 자, 오케이. AES로 하고 해시는 SHA2 쓰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서버 헬로우 done. 끝났다 이거죠. done이니까. 그죠?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done.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암호화 방법 못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협상이 끝났어요. 클라이언트의 SSL 인증서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인증서를. 그죠? 인증서를 보내줬어. 아, 나 이런 놈이야. 보내줬어. 서버가 딱 받고,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통신 간에 일어나는 암호화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키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키가. 왜냐면, 인증을 할 때도 키가 필요하고, 실제 데이터를 보낼 때도 키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 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서버가 공개 키를 이렇게 하나 보내줘요. 그러면, 이 공개 키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우리만의 뭔가의 키를 만들어서 감싸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를 공유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암호화를 하든 말든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뭐예요? 핸드쉐이킹이라고 그러고요.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 서버 헬로 던, 클라이언트 인증서, 키 생성하는 거, 프리마스터 키, 그리고 체인지 사이퍼 스펙, 암호화, 그 키로 암호화를 합시다. 이제 암호화해서 데이터 주고받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SSL의 구성 요소는요. 첫 번째는 핸드쉐이킹 프로토콜. 핸드쉐이킹 프로토콜 뭐죠? 클라이언트 헬로, 그죠? 서버 헬로, 서버 헬로 던, 클라이언트 인증서, 프리마스터 키, 체인지 사이버 스펙, 그다음 피니쉬. 피니쉬는 끝나는 거니까, 그죠? 이러한 과정이 SSL 핸드쉐이킹. 그죠?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 쓸 거야? 그죠?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 쓸 거야? 이런 거 결정해야죠. 그죠? 그리고 암호화를 또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암호화를 해? Change Cyber Spec. 암호화, 결정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하는 거고. 그죠? 어떠한 암호화를 쓸 거야? Change, 뭐예요? 뭐, Record Protocol.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벤트 일어났어. Alert. 자, 그래서 SSL의 구성 요소는 핸드쉐이킹, 체인지 사이퍼 스펙, 그 다음 레코드 프로토콜, 얼러트 프로토콜 이렇게 되는 거고 핸드쉐이킹의 과정은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서버 헬로우 던, 그죠? 그 다음 클라이언트 인증서, 프리마스터 키, 그죠? 체인지 사이버 스펙, 피니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SSL의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죠? 오픈 SSL.
오픈 SSL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 하트비트 취약점, 그죠? 64비트의 평문이 메모리 상에 노출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픈 SSL 버전 1.0.1 이상, 그죠? 이상으로 패치하세요. 그래야지 그 막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SSL인 거죠. 이 정도는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SSL은요, 어디에 쓰일까요? 서버 베이스 컴퓨팅, 그죠? 서버 베이스 컴퓨팅, SBC,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우리 PC에다가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깔아서, 그죠? 이렇게 로그인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때 인증 암호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버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SS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IPsec을 써도 됩니다. 자, SHTTP. 별로 볼 게 없어요. 이건 MS가 만든 전용 브라우저와 전용 웹서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브라우저를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 하나 더. SSL을 무선에서 쓰면 SSL에 대한 표준은 뭐죠? TLS. 무선에서 쓰면 WTLS. 그죠?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IPsec. IPsec은 IPsec VPN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트랜스포트와 터널링 모드. 트랜스포트는 IP니까, IP라는 건 IP 주소가 있어서 경로 결정하는 거죠. IP 헤더는 냅두고 뒤쪽은 다 암호화해요. 그게 전송 모드. IP 헤더까지 암호화를 해요. 그럼 전체가 다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보안 헤더를 하나 껴. 이걸 터널링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송 모드와 터널링. 일반적으로는 터널링 모드로 이루어지죠. 자, IPsec은요, 결론은 암호화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암호화를 통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암호화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를 어떻게 교환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IKE, 인터키 익스체인지. 키를 보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그럼 그 클라이언트는 그 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낸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야, 오늘은 AES를 했는데 앞으로 2년 뒤에는 AES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암호화 기법을 바꿀 거야. 그러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SSL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 쓸 거냐라는 걸 협상하는데 그게 SA인 거죠. 그죠? Security Association. 그죠? SA. 협상을 하게 되고, 그죠? 그 SA를 설정하는 걸 ISAAMP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링은, 자, 너 정당한 사용자야? 이것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암호화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하는 게 뭐예요? AH, Authentication Header. AH, Authentication Header. 무결성 체크해 줄까요? CRC로? 이미 값 넘어서, 나눠서 0 떨어지면 변조 없는 거로 체크할까요? 그죠? 합니다. 그게 Authentication Header는 인증과 무결성 검사를 해주는 거고, 또 반대로, 암호화를 하는 건 ESP, Encapsulation Security Failed. 그죠? Encapsulation Security Failed. 암호화하고 무결성 검사해주는 거. ESP. 그죠? 그래서 IPsec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거의 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BXML. EBXML은 이겁니다. 기업 두 개가 상거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주고받는 프레임워크. 그죠?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고 어떤 구조로 보낼 거고 이런 거 필요하죠. 예, 그래서 EBXML은요, 거기 교재를 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업 두 개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자, 업무를 처리하자, 핵심 컴포넌트, 프로그램들은 뭐다, 메시지 데이터 저장소, 그죠? 그 다음에 전송과 패킷, 메시지, 그냥 패킷. 여기서 패키징은 그냥 메시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BXML은 기업 간의 상거래를 할 때 우리가 W3C 표준 문서를 통해서 주고받자. 그래야지 어떤 기업을 연결해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혼자만의 포맷을, 문법을 써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영어로만 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W3C가 표준을 박았는데 그게 HTML과 XML입니다. 그러면 XML은 화면을 이쁘게 하는데 주 목적인 거고, 아니 죄송합니다. HTML은
XML은 데이터를 구조화, 데이터의 구조, 테이블처럼, 테이블의 구조, 테이블처럼, 테이블의 구조와 거기에 값그 다음에 포맷, 어떤 식으로 보여질 거냐, 이거를 정의할 수 있는 랭귀지예요. 그래서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하는데, 이 XML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가 EBXML인 거고요. 웹서비스라는 프로그램 두 개도 주고받을 때 XML을 씁니다. 그러면 이 XML 문서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암호합시다. 되죠? 전자서명합시다. 되죠? 공개키 이렇게 보냅시다. 되죠? 거기에 따라 나왔다 이거죠. XML 전자서명, XML 암호화, 접근 통제, 그 다음에 권한 정보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공개키 어떻게 교환할 거냐. 예, 거기에 따라서 XKMS라고 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외워야 돼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우리 흔히 쓰는 FTP, 그죠? FTP 따라서 뭐 차세대 인터넷 다운로드 프로토콜, 그죠? FTP, 업로드, 다운로드, GET과 POST 커맨드를 써서, 그 다음에 전자 우편, 그 다음에 웹서버, 그 다음에 DNS,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FTP는 뭐 우리가 알 게 뭐 있나요? FTP 연결 방식에서 명령과 데이터 포트가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뭐 필기 했으면 다 알 거고, 그죠? 뭐 20번, 21번. 그리고 FTP는 패시브 모드와 액티브 모드로 분류된다. 이건 뭐예요? 누가 데이터 모드를 전송할 수 있는 포트 번호를 누가 결정할 거냐? 클라이언트가 할 거냐? 서버가 할 거냐? 그래서 1024 이후의 번호에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면 그거로 데이터 보내겠다. 이런 거고. 그죠? 패시브나 액티브 모드 방식이라는 건. 패시브 모드로 전환하려면 PASV라고 커맨드 치면 되는 거고. FTP의 로그를 기록하는 건 FTPD-L, 그죠? -L, 이렇게 옵션 하나 주면 XFER 로그 파일이 기록되는 거고. 그죠?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 못하게. FTP는 디렉토리 구조가 보이는 거잖아요.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하니까.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S 옵션을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뭐 FTP의 답입니다. 그리고 FTP의 종류. 인증 없이 UDP로 보내는 거 뭐죠? TFTP. 암호하는 거? SFTP. 그죠? 맞죠? SFTP.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FTP의 보안 취약점? FTP 바운스 어택. 바운스 어택은 FTP는 익명의 계정이 있어서 인증 없이 로그인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포트 스캐닝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 기법이 FTP 바운스 어택인 거고요. 이게 FTP에 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전자 우편. 메일은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메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메일 보안 메일 프로토콜에는 SMP, POP3, IMAP 있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거 외우세요. 보안 기능에 PGP, PEM, 암호화키. 메일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송신자, 수신자가 있으면 암호화를, 키가 있어야지 암호화를 하든 말든 하니까, PGP는 분산키 관리를 하는 거고, PEM은 중앙집중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RSA를 쓴다, 이건 다 둘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스팸 메일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그죠? RBL과 뭐가 있어요? SPF 있죠, 그죠? 룰 블록 랭귀지로 차단할 거냐? SPF는 뭐예요? Sender Policy Framework로 할 거냐? 아, 이거 말이 어렵죠? 되게 쉬워요. 둘 다 똑같아요. 스팸 메일 보내는 발신자 IP 등록해두고 얘와 똑같으면 드랍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 이겁니다. 근데 그 IP를 어디에다 등록할 거냐? RBL은 키사에다가 등록하는, 인터넷 진흥에 등록하는 거고, SPF는 뭐예요? DNS 서버에다 등록해서 이쪽에서 메일 날라오면 전부 다 드랍해. 이런 게 이렇게 차단하겠다. 그거 구분하십시오. 스팸 메일 정수화 시켜서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도구, 스팸 어센션. 첨부 파일까지 필터링하는 거, 인플렉스, 이제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시험에서 계속 그 지문상에서 필기나 실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건 딱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